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셨죠? 여러분들 집안에 아기들 있으시죠? 자손이 태어나죠? 그러면 예전부터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께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생일날 수수 팥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수수 팥떡 해주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수수 팥떡을 몇 살까지 해주실까요? 보통 이제 한 살부터 열 살까지 이렇게 10년간을 생일날 수수 팥떡이라는 거를 해주는데요. 왜 해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수수 팥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일날 아기가 태어나서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이렇게 열 살까지 수수 팥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수수 팥떡이라는 거는 팥이 어떤 애군 액사를 물려주고 제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기운을 칠 때도 팥을 막 던지고 팥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군 액살, 이 애기에게 붙어있는 어떤 애군 액살을 다 물리쳐 달라는 의미에서 이 수수 팥떡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애군 액살도 소멸을 시키지만 또 명과 복을 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자손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면서 이름 나는 자손으로 빌어달라는 의미에서 수수 팥떡을 해주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왜 10살까지 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 살부터 태어나서 10살을 넘기기가 너무 어려웠죠. 보통 막 두 살, 세 살에 이렇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에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10살만 넘기면 어느 정도 면역 체계도 형성이 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몸이 조금 자리를 잡아서 튼튼해지기 때문에 10살만 넘기면은 얘는 살겠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왜 했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오래 살으라고,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이렇게 많은 의미에서 수수 팥떡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아무리 의술이 발달이 돼 있어도 아픈 자손들이 많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주팔자가 정해집니다. 연, 월, 일, 시, 그리고 조상, 내 조상, 환경에 따라서 이 모든 사주팔자라는 게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한 살에 뭐 사주를 보든 50살의 사주를 보든 같은 겁니다. 같게 나오는 게 맞는 건데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주팔자가 정해져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해져서 나올 때 어떤 게 정해져서 나올까요? 수명과 그 사람의 복이라는 게 정해져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복을 얼마만큼 갖고 태어날까라는 게 정해져서 나옵니다. 태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이렇게 잘 되라고 자꾸 빌어주잖아요. 빌어주고 또 막 이렇게 막 어디 가면 이름도 올려주고 뭐 별의별 어떤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좋다는 건 다 해주시고 어머님들이 좋다는 건 자손위에서 다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점 현대화가 되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수수 팥떡을 해주시는 가정도 잘 없고요. 옛날에 이제 어머님들 나이 지금 적어도 한 60, 70대에 되는 할머니가 있거나 어머님들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그런 이제 전통이 전해져서 아직까지 이제 그런 수수 팥떡이라는 어떤 전통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현대화돼서 너무 젊으신 가정에서는 그런 거를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가정이 많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근데 우리 애기 3살인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10살까지는 꼭 생일날 수수 팥떡을 만들어서 뭐 요즘에는 사와도 되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다 만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일날 아기가 꼭 먹지 않더라도 해서 애군을 소멸한다, 애군을 물리친다, 명을 이어준다, 복을 준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걸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손을 키우다 보면은 수명과 복이 정해져서 태어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꼭 수명과 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하는 자손도 있고요. 또 자꾸 사고가 나는 자손도 있습니다. 가다가 굉장히 자주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접촉사고, 어떠한 이렇게 교통사고라든지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자꾸 나는 자손이 있고요. 또 자꾸 이렇게 커가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꾸 싸워서 다치는 자손도 있고요. 그렇게 위험에 도사리는 자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태어나서 몸이 약한,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병치레를 갖고 몸이 약한 자손들도 있죠. 그래서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아파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가 이렇게 가려움증이 있어서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아파서 태어나는 자손들도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자손들이 거의 사주가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점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어떤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은 흔히 어머님들이 이제 자손들을 점을 볼 때 어떤 말씀을 들으시냐면 우리가 보통 이 자손은 칠성님전에 조금 이름을 올려서 빌어주세요. 아니면 이 자손은 사주를 조금 팔아주세요. 아니면 이 자손은 이름을 올려서 조금 기도를 올려주세요. 초를 조금 밝혀주세요. 이렇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런 말씀을 듣냐면 또 수양 엄마를 삼아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명다리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를 조금씩 이제 표현만 다르게 한 건데요. 그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자손이 조금 단명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희석해서 돌려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자손은 옛날부터 어디 가서 보면은 자꾸 빌어주라고 하고 초 밝혀주라고 하고 사주 팔아주라고 하고 이름 올려주라고 그러고 칠성임전에 빌어주라고 그러고 수영엄마 삼아주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 말들을 듣는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그냥 좋으니까 빌어주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근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기가 이 자손이 조금 수명이 단명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 수명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빌어주라는 거고 사주도 팔아주라는 거고 이름을 올려주라는 거고 초를 꺼뜨리지 말으라는 거고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인데 표현 방법만 틀린 건데요.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명칭이 뭐냐면 명다리라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명다리 올리세요 이런 말씀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명다리라는 게 또 뭐예요? 이렇게 또 묻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명은 수명 명자예요. 그리고 다리는 우리가 이렇게 다리 놓는다 이런 말과 똑같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꺾일만 하면 또 다리를 놔서 이렇게 이어주고 또 수명이 이렇게 꺾일만 하면 또 다리를 놔서 이렇게 이어주고 자꾸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수명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명 발언을 하시는 게 명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수명이 약한 자손들에게는 명다리를 올려서 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무당들이 이렇게 빌게 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명다리
보따리를 한번 올리시면 저는 평생 빌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한번 받은 명다리는 제가 책임을 갖고 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오늘부터 1년간 예를 들면 이제 초발언하는 것처럼 뭐 한 달짜리 초발언, 뭐 100일짜리 초발언, 혹은 뭐 1년짜리 초발언, 3년짜리 초발언 이런 게 아니라요. 명달이라는 건 내가 1년만 살고 말고 한 달만 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명달이를 저에게 만약에 의뢰를 하시고 올리신 분들은 제가 죽는 날까지 갖고 가면서 빌어드리는 게 명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명이 조금 약하신 분들, 그리고 자꾸 사고가 나거나 자꾸 위험의 도사리거나 이렇게 자꾸 병치레를 하거나 이렇게 조금 간당간당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항상 이렇게 조금 위험하다, 우리 자손이 이렇게 맨날 아슬아슬해요, 조마조마해요, 이런 분들은 명달이를 올려서 튼튼하게 이렇게 명을 계속 수명 발언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부터 이 사주팔자가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이 사주팔자 중에서 우리가 음력 생일로 있잖아요. 태어난 생일인데 본인들이 태어난 생일 중에 음력 생일 중에 끝자리가요. 1일, 3일, 그리고 7일, 8일, 9일 이렇게 끝자리가 붙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 1, 3, 7, 8, 9, 그리고 11, 13, 17, 18, 19, 21, 23, 27, 28, 29 이렇게 생일 날짜를 음력 생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명발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 분들 중에 이렇게 끝자리가 13789로 끝나시는 분들은 음력 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 생일로 13789로 끝나시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데에 이렇게 명다리를 올려서 수명 발언과 복을 비는 그런 이제 발언을 올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금전재물이 1번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이 있고 나서의 금전재물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건강, 그리고 수명이라는 게 약해지면은 금전에 대한 복도 약해집니다. 기운이 저물게 됩니다. 기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야 금전재물도 기운이 왕성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 할 때 막 신나잖아요. 그럴 때는 일도 잘 되고 막 돈도 잘 벌리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막 아프고 막 뭐 신경질 나고 막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땐 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수명 장수, 수명 발언을 첫 번째로 여기는 겁니다. 수명이 붙어 있고 수명이 건강해야, 수명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돈복도 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건 금전재물의 기도가 아니라 수명장수의 기도가 먼저입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수명이 100세까지 요즘에 이신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명수에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미리 알고만 간다면 이렇게 또 예방 차원에서 자기의 명을 이렇게 조금씩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단명수인데 10살도 못 넘기고 30살도 못 넘기는 분인데, 이렇게 명발언을 해가면서 50을 넘기고 70을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명발언을 해가면서 내가 100세를 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명이 중요하고 또 건강해야 되잖아요. 명이 붙어 있어도 건강해야 되는 게 첫째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먼저 기원하시는 게 옳은 걸로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병치레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손들이 태어나신 가정에서는 이렇게 명발언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할 거니까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 편안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